다음 날 새벽 6시. 부부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. 주문 메뉴 접수 완료.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는데요. 남편이 애정하는 사골 국물도 대령입니다. 근데 아침 식사 같이 안 하세요? 원래 아침 안 먹어. 기름도 없고 맛있어. 택진 씨의 먹방 소리만 가득한 집안. TV도 소리 없이 화면만 보는데 익숙하답니다. 유치원 연합회. 뉴스 내용이 유치원을 폐쇄하겠다는 거야? 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다가 돈을 좀 남자 썼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검사다니까 싫다고 반대하고. 접경은 무슨 뜻이야? 접경은 나라고 나라고 사이.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38선 똑같이 고급적 그래서 같이 막 붙어있는 느낌. 뭘 막 자막이 나오는데 수어 통역을 해주시면. 자막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옵션, 개입 이런 거는 수화로 하면 쉬운데 보면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장력 차이 괜찮아 있는데 그치? 그러니까. 식사가 끝난 뒤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택진 씨.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을 택한 뒤로 외출복은 정장만 고집합니다. 통역하러 가는 사람이 만약에 옷이 막 평상복 입으면 약간 아직까지 한국은 약간 깐문 게 있어서 내가 깨끗하면 누나님도 그 이미지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항상 입고 있습니다. 아무리 바빠도 빼먹지 않는 부부의 아침 인사. 사랑꾼 남편 택진 씨에겐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